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제가 시작을 할 때 치킨집 배달원 알바생으로 시작을 해서 12월이 된 지금 치킨 광고로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정말 감회도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 부족한 JJ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 JJ의 마지막 광고 치킨매니아의 신메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치킨매니아 본사에 가서 직접 받아온 바로 그 신제품 광고 치킨매니아의 바베치킨 먹방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JJ의 세 번째 광고입니다. 아,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고 또다시 광고를 맡겨주신 치킨매니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바로 이 어마무시한 신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맛이 나는 바베치킨, 바베 먹으면 맛있는 바베치킨. 렛츠고요. 일단 냄새는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향이 같이 섞여서 올라오고 스모키한 향, 그 불맛이 나는 그 향이 솔솔솔 올라옵니다. 자, 일단 치킨은 잡고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요 앙증맞은 귀여운 녀석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달짝지근해. 한 3개 정도는 먹어줘야 맛을 보지. 와, 첫입에 느껴지는 맛은 굉장히 매콤하면서 굉장히 달콤하면서 불맛이 같이 들어와요. 와, 뭐랄까, 맵기의 정도는 지난번에 불새치킨보다는 덜합니다. 그러면서 입안에서 달콤한 맛이 같이 휘감기면서 진짜로 바베큐 소스, 그래서 바베치킨이구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폭립 소스랑 비교를 하자면은 폭립의 소스의 느낌은 나는데 엄청나게 매콤한 폭립 소스의 맛. 폭립 소스가 왜 불맛이 돌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돌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콤한 맛이 딱 추가가 돼서 부족함을 꽉 채워주는. 새우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치킨만 즐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트 메뉴로 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매콤한 닭발 주먹밥. 요게요, 주먹밥이 위에 고소한 깨랑 또 고소한 마요네즈가 이렇게 위에 솔솔솔 뿌려져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섞어야죠. 자, 고소한 마요네즈가 있어요. 고소한 깨가 있고 거기에 찰기가 있는 밥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해초의 감칠맛까지 딱 같이 돌면 밥만 퍼 먹어도 맛있어.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주먹밥, 주먹밥. 자, 이렇게 고소한 주먹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미친 듯이 고소한 주먹밥. 근데 또 느끼하지 나노. 일단은 닭발만 하나 이렇게 집어서, 자, 무뼈 닭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맵기를 어느 정도로 해놓고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해놨는지. 일단 첫인상은 입에 딱 넣었을 때 매운맛보다는 불맛이
스모키한 향이 먼저 감돌아요. 그러면서 코를 이렇게 때려주는 순간에 씹으면서 느껴지는 쫀득쫀득함과 매콤함이 나중에 훅 들어와서 연타를 쳐주는 요 불맛이 나는 매콤하고 쫀득한 녀석을 요렇게 주먹밥위에다 올리면은 요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고추까지 이렇게 썰려 있는데 이렇게 썰려 있는 거랑 닭발이랑 같이 집어먹고 그다음에 주먹밥을 닭발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 닭발보다 약간 좀 달콤함이 살짝 더 강조가 된 느낌의 닭발이거든요. 달면서 매운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학교 앞에서 막 떡볶이 먹는 것처럼 뭐 그런 계속 들어가는 그 느낌의 그 맛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매콤함이 탁! 아, 이거 주먹밥에 오렸다. 이렇게 주먹밥이랑 닭발이랑 치킨까지 있는 세트를 시켜도 3만원이 넘지 않아요. 29,800원. 이거는 만약에 저 같은 애가 먹는다 그러면 혼자서 다 시켜서 먹고 3인, 4인 가족분들이 계신 집에서 시켜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애가 먹는다 그러면 혼자서 다 시켜서 먹고 와, 콜라 한잔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야 뭐 대표적으로 그냥 치맥 맥주 안주로 딱이고 여기 있는 닭발 같은 경우에야 소주 한잔 꺾으면서 딱 먹어주면은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친구가 3명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소주파예요. 그리고 친구 1번 맥주파예요. 친구 2번 술을 안 먹고 안주만 집어먹어요. 술은 절대 못 먹는데 맨날 배고파서 안주는 제일 많이 먹어. 그렇게 있어도 나는 소주파니까 닭발 먹고 얘는 맥주랑 치킨 먹고 배고픈 애는 양 많으니까 다 집어먹고 또 밥이랑 먹었을 때 잘 어울리니까 밥이랑 같이 또 막 집어먹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조합이건 어느 모임이건 이거 하나만 시키면 만사 오케이. 근데 이거 주먹밥을 다 먹어버려서 이게 밥이 모자라네. 자 이거를 이제 밥이랑 먹을 건데 얘네들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만한 걸 몇 개 더 갖고 왔어요. 짜잔 짜잔 짜잔. 자 이제부터가 본방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일단은요 요게 닭발이잖아요. 깻잎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불맛 나는 닭발 딱 올려주고 닭고기 딱 올려줍니다. 고기 딱 올려주고 흰 쌀밥을 딱 올려주고 요대로 해서 싸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닭고기가 보들보들하게 씹혀주면서 또 닭발이 쫀득쫀득하게 옆에서 씹혀주면서 깻잎의 상큼함이 싹 감돌면서 그 밥의 꾸덕꾸덕함이 같이 와 이거는 김이랑 싸도 맛있어요. 김 딱 싸서 요 치킨 요 껍데기 요거 딱, 딱 해서 요거 딱 먹어도 밥을 한 숟갈 딱 먹어주나? 이게 치킨무 대신 쌈무를 올려요. 쌈무.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닭고기 딱 올리고 거기다가 쫀쫀한 닭발 딱 올리고 요거 상추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싸서 어? 상큼한 맛에 새콤함까지 추가가 되니까 불맛에 밥이랑 치킨이랑 딱 먹고 닭발이랑 딱 또 먹고 김이랑 닭발 또 같이 해서 쌈무에다가 새우를 올리고 요게 닭발이 특히나 요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향이 달콤하면서 쫀득한 닭발에다가 상큼한 깻잎의 조합. 와. 자 이제 비벼 먹어야지. 자 요
요게 진짜거든요. 요거 딱 집어넣고 위에다가 김을 딱 찢어서 올려주고 같이 딱 퍼가지고 밥을 퍼서 쌈물을 위에다가 샥 둘러서 요거 괜찮네. 쌈물 딱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치킨 매니아의 신메뉴 밥에 치킨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치킨의 매콤하고 스모키한 향이 감돌면서 달짝지근함이 같이 느껴지고 거기에 쫀득쫀득한 닭발까지 딱 있으니까 이거는 소주랑 먹어도 좋고요, 맥주랑 먹어도 좋고요, 소맥이랑 먹어도 좋고요,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조합의 세트 메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베큐 맛이 나는 밥이랑 먹으면 더욱 맛있는 치킨, 밥에 치킨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오늘도 치킨 시켜 드시게.